쓰레기. 그리고 짜라자란 짠. 짜라자란 오랜만에 찾아온 소금이네. 브이로그 말고 리뷰. 근데 제가 포장을 틀어놨어가지고 테이프가 안 뜯을까봐 지난번처럼 실수할까봐 테이핑 떴더니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짜자잔 다이소의 공룡 화덕발구 3,000원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나온건데 발구라면 요런 아이가 있나봐요 기대가 됩니다 발구는 뼛조각을 조립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나봅니다 신문지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신문지 없이 일회용 글을 살 겁니다 발굴 도구로 깨서 흙을 털어내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해볼게요 테이프도 하지만 내용물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본 이미지는 실제랑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막 이거 말하나 dig it out 영어를 못 읽어 dig it out 발굴도 어딨어 되나? 안에 뺏겼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네요 이건 털어내는 용도인가 봐 이건 컴퓨터 먼지 털어내는 용도가 생겼어 부품 이 신문도 헬로키티도 저렇게 살아있는데 헬로키티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이야 공룡도 살아있어야지 20년이 아니고 한 16년 됐나? 선물받은 엄청 오래되는 로켓인데 영상 찍고 ASMR도 찍을 건데 우선은 소리 없이 ASMR을 찍고 나중에 얘기하는 걸 따로 찍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8, 9번 가까이 팠는데 이 정도 팠는데요 물을 두 번이나 부었는데 다이소 거 안 단단하고 금방 깨진다 누가 그랬어 완전 힘들어요 하루 재미내도 잘 안 먹을 것 같아 물을 진짜 흠뻑 부어야 되거든 생수 큰 걸로다가 잠길 정도로 부어야지 그나마 잘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부어야 진짜 짱이야 내가 해본 다이소 발굴 중에 제일 단단해 이게 도구 하나밖에 없었어 한 거지 이 두 개를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하나로 파는 거 치아 준비 되네 아 파는 게 너무 힘들어 물을 넣으니까 그나마 좀 파여요 하나가 있어 팔분 안에 겨우 하나가 있어 공룡이 아니라 내 팔이 먼저 부서질 것 같은 발굴 키트다 이거 뭐 반죽하면 반죽이 될래나 모르겠네 어쨌든 아이고 제가 ASMR 찍고 나서 이제 리뷰 영상을 따로 찍는데 아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봐 발굴 도구가 두 개 이상 있어야지 편한데 해본 결과 그랬어 제가 여태까지 발굴 키트를 한 세 개는 해봤잖아요 이거까지 세 개구나 해봤는데 발굴 키트는 진짜 뭐라고 도구가 단데 이 도구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제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네 아 공룡 화도 진짜 공룡을 발굴해내는 듯 그 정도 수준이 힘드네요 아 손을 잡고 건져내야지 뜯어질 것 같아 진짜 나 안 뜯어져 그래도 파내고 파내고 옆에도 파내고 여기도 파내고 키가 눌러서 힘 줘가지고 파내야 돼 산디는 이거 다 있다고 애기들이 하는 용도가 아니야 성인들이 누가 진짜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 영으로 와서 만든 것 같아 화인데 너무 힘들어 힘 너무 많이 들어 물을 많이 부었으니까 이 정도죠 진짜 그나마 망정이지 엄청 힘들어 이거 몸통이 다 이어져 있나 봐 잘 안 돼 힘들어 벌써 헛거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목이나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걸까요 찍어놓으면 되겠지 찍어놓으면 그나마 소리는 좋다 약간 마늘 빻는 것 같아 이게 발굴이 아니라 마늘 빻는 도구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힘든데? 아, 제가 지점도 사야 되는데 지점도가 없어가지고 부러진 거 아닐까? 뼈가? 부러진 거 아닐까 겁나네 부러진 거면 어떡해 도구 원래 잘 이렇게 생긴 거겠죠? 다니가? 건져냈고 물을 씻어야 돼 너무 더러워 다른 통에 옮겨다가 씻어줍시다 어디다 옮길까요? 너 통도 없어 이제 일단은 건져놓자 밖에다 건져놨어 치우기 힘들겠군 뒷처리가 걱정돼 신문지 여러분 신문지 가지 마세요 이런 통에다 하세요 이런 통에다 해도 솔직히
치우기 힘든데 신문지는 얼마나 치우기 힘들겠어 하니까 아이가 이런 버릇 그릇은 버리면 되니까 이게 일회용 그릇 같은 약간 밥그릇이거든. 아이고 턱인가? 모면 키트 한번 했었잖아요 전에. 아 키트는 아니고 발굴 키트가 아니라 그냥 조립용이구나 그냥.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약간 턱 부위가 저렇게 생겼더라고. 도구 한번 두 번만에 고수가 돼버렸는데 힘들다. 근데 재미는 있어. 솔직히 발굴 키트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제일 단단하고 난이도 높고 잘 터지는 게 쉬운 돈들도 저는 창일 것 같아요. 하나에 들어가는 또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 세상에 파내는 게 하루 종일 걸려. 10분에는 이거만 파도 될 것 같아. 이 영상만 한 20분 걸리겠는데 최대한 빨리 파내고 있는 게 이래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 느린 게 아니고 장난이 아니라 진짜 엄청 단단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여기도 뼈인가 봐. 몸통이 이어져 있나 봐요. 아이고 힘들어. 진짜 엄청 힘드네. 이게 튀어나온 거 봐. 이렇게 힘든데 진짜 너무 힘들어. 땀 헉헉걸려. 회사에서 장기자랑을 나갔는데 제가 할머니 역할이라서 한복을 입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고맙답니다. 좀 잡담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되겠네. 찍어 놓으듯이 파내면 그나마 파죠. 얘는 얘가 머리뼈인가? 얘가 이마뼈인가? 얼굴뼈인가 봐요. 생각보다 피규어가 작은가? 피규어 작은 것 같은데 몰라. 일단 봐봐. 아우 진짜 바내는 게 일반 속으로 만들었나. 겁나 단단하네. 진짜 공룡 발굴하는 것 같아. 화산 안 반지되니까 이거 파내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이거 진짜 고생 느끼고 싶은 분들은 타세요. 저렴하고 단단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힘든 것까지 원하지 않았다 사지 마세요. 추천을 고생합니다. 개고생. 여기 또 떨려나왔다. 이거 푸시면 반출이 될까요? 안 굳나봐.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 어쨌든 힘들어. 파내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떡졌어. 이게 다 모래다. 물 더 볼까요? 안 되겠는데. 벌써 5분은 더 지난 거 봐. 힘들어. 물로 녹여버려야겠다. 장도가 물이 없어졌어. 너무 힘들어. 이게 뭐 폭탄이구나. 그나마 파지려나? 응, 그나마 파지네. 역시 물이 최고야. 최고의 발굴은 뭐다? 물이다. 그래도 힘들어. 안에도 있나봐. 여기까지 이어져 있나봐. 뼈가 그러네. 힘들어. 여기까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거야 대체. 하얘도 빨리 끝이 없네. 힘들어. 나온다. 슬슬 뼈가 나온다. 이렇게 개고생하고 싶으면 사세요 여러분. 엄청 힘들어요. 꼬리뼈인가 봐 이게. 그러네.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손으로 보면 뼈가 나와. 손으로 건져내고 싶을 정도의 힘듦이야 지금. 덩어리진 거 봐. 더러워. 뒤집어서 꺼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를 파내야 되겠는데 앞 안 돼 이거. 어떻게 앞부분 아무리 파내도 잘 안 돼. 뒤에를 파내야 돼. 손으로 파내니까 빠진다. 저는 뒤에서부터 공략을 할게. 윗부분을 공략을 하면은 그나마 잘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 됐다. 팔인 것 같거든요. 팔. 드디어 이거 하나 빼냈어. 길쭉길쭉해. 그리고 여기다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 파지겠죠? 그나마 물 묻혀서 봐보자. 힘들다. 아 힘들어. 여기 꼬리뼈 나왔다. 그리고 더러워. 물이 좀 씻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뼈 나오고 골반인가 이거는? 됐다. 힘들다.
그나마 제가 지금 발굴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얘 부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진짜. 얘 또 있어. 프로트니가 나왔다. 반칙 야데비스다, 야데비. 이 게임을 하면 야비. 부러졌나? 아니야. 부러지지 않았을 거. 부러지면 안 돼. 이거 조립하는 것도 힘든데. 파내는 것도 있는데 부러지면 안 돼. 어? 분리되니까 또 있네? 두 개였어. 또. 여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러지니까 두 개였어. 아닌가? 아, 차고 남아있는 거네? 완전. 낚였다. 여기, 아니다, 아니다. 여기 있다. 낚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근데 진짜 약간 공룡뼈 발굴하는 것 같아. 재미는 있어. 힘들어서 그렇지. 가위뼈 봐봐요, 여기. 생각보다 부위가 많아. 약간 디테일한데요? 난 디테일한 거 좋아. 이거 더 파는 게 있지 않을까? 이것만 있진 않을 거야, 분명히. 유물 발굴 미친 거야, 진짜 유물 발굴 같은 그런 느낌인가? 헉헉. ASMR 영상은 완전 평화로울 텐데 이거는 뿌시고 뿌시고 헉헉거리고 여기에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얹어져 있는 곳에도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않을까?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제가 판부위에만 있는 건가? 아닐 텐데 왠지 파내지 않은 부분에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다고 발굴 미친 사람처럼 발굴. 힘줘서 파니까 빠진다. 이건 물을 안 붙였나? 너무 힘든데.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힘줘서 앞으로 밀어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부러져. 부러지면 돼요. 이거 영상 보는 사람들 처음에는 공룡 발굴이래 이러면서 되게 평화롭게 봤다가 지금 막 부시고 남이 지금 힘줘하면서 막 야 부서져 이러는 거 얼마나 동심 파괴일까? 내가 좀 미안해지는데. 힘든데 근데 거의 다 팠어요, 여러분. 20분 걸릴 것 같아서 파냈는데 영상 길이 엄청 길어져. 쓸데없이 힘들어. 그 쓸데없이 길어. 나와라. 여기도 왠지 몸 파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인형 종족자로 파츠라고 불러가지고 부분이 부위가 있을 거야. 여기도 있다. 살았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왠지 여기에도 있을 줄 알았다고. 믿고 있었다고. 어이 자네 싶어. 이다. 하지만 난 국룰의 칼날도 보지 않았지. 그럼 너덕구라고 했었다. 잘겨겹다. 뭔 소리 하는 거 힘들어갖고 별소리가 다 나오네.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팔 다리 부분인가? 팔 부분인가? 내가 다리 부분인 것 같아, 발가락 보니까. 쉬시다 보면 또 있겠죠? 그걸 만족하는 것 같아. 부서져.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여러분, 신문지 깔고 하지 마세요. 엄청 튀기고요. 엄마한테 등자 쓰듯이 가깁니다.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아. 근데 역대급 힘든 영상이다. 내 영상 좀 내 영상 다 평화로 봐서 내 시청 보시는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평화로운 영상 좋아하는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 너무 힘들어. 힘들어. 힘줘서야 말했더니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힘들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물은 이렇다. 난 네가 낫다. 너무 닦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세척 많이 남았다. 잠시만요. 바닥에 떨어질 거. 이제는 파츠 세척만 남았다. 따라다란 따라란 생수로다가 세척하는 이상한 사람. 노랗가운 줄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받겠군. 좀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뭔가 물낭비 오졌다. 이거는 근데 물 더 안 부을 때 것 같아. 이거 그만 붓고 물낭비랑 물낭비 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기다 물에다가 씻으면 깨끗이 씻기거든요. 제 경험상 그랬어. 이렇게 씻으면 씻겨나가요.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물 좀 흥건히 받아놔야 닦이니까 녹아라. 떨어뜨려야겠다. 안되겠다. 이건 안 지혜가 남아있네. 됐다. 그래도 물 묻어서 잘 떨어져. 이렇게 해서 닦아내면 닦인다. 약간 흙탕물이지만 씻겨나간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파츠들 그래서 하나씩 깨끗하게 씻겨나가죠? 그래서 탐험 같아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시키면 시켜줘. 힘들었어. 뒤적뒤적하면 또 파츠가 있을 거야. 분명 여기 있다. 또 있죠? 진짜 공룡 씨. 그거 아까 전 이거 쓰지도 않았어. 쓰지도 않았다. 힘들었다. 무식이나 했다 그냥. 파츠가 또 어디 있을까요? 다 썼나 이제? 그리고 이제 안 씻은 아까 안 씻은 파츠들. 씻읍시다. 더러워. 싼 데는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물론 가격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알 순 없는데 일단 어린이용은 아닌 것 같아. 3세 이용가라고 적은 사람 나와. 3세가 아니라 5cm, 7cm. 어쨌든 적은 사람 나와. 나 너무 힘들어. 아, 나와라. 흙, 떨어져, 떨어져. 얘가 재림 사이 껴갖고 엄청 안 빠지네. 그 다음에 팔다리. 다리뼈. 다리뼈, 발뼈. 닦아주고. 좀 얘는 좀 많이 해야겠다. 더러워. 그리고. 얼굴뼈 이렇게 하고 나서 닦은 거에다가 수건 닦고 힘들어. 수건 따랑 닦는데 닦으려고 아 여기 있다. 수건을 좀 닦고 이제 이 파츠도 닦아줄게. 바르면서 소리가 좋죠. 닦아내니까 소리가 좋아. 흙도 막 묻어나. 더러워. 그래도 닦아내면 괜찮을 거야. 안 보이는데도 열심히 닦게. 왜냐면 여러분들 보여드리기엔 좀 지저분해가지고. 동그란 산뜻이 피어난 난 열이 멍. 갑자기 뜨거워졌네. 노래. 힘들었어. 이거 닦아냈고, 지는 물인 듯한 이 수건으로 바닥도 닦아줍시다. 너무 더러워요. 비닐가랑 이렇게 잘 있어. 밑에 바닥에 비닐이라 그나마 덜 더러워. 닦아내면 방수리도 심지어. 이거. 이 키트의 하이라이트죠? 일단 얘 치우고 도구도 좀 씻어줄게. 도구는 더러워. 나중에 닦을까? 아니야 지금 닦고 더러우니까 손으로 좀 씻어내야 될 것 같아. 응 됐다. 잘 씻긴다. 도구가 그래도 괜찮아. 그나마 잘 닦을 거 아니야. 잘 닦을 잘 닦을. 짜라잔. 알겠어. 얘는 근데 쓸데 유용할 것 같아. 약간 누른 반, 지하 반처럼 좀 쓸데 유용할 것 같은 펜인데 나중에 내가 써야겠다. 닦아줍시다. 닦아줍시다. 더럽습니다. 수건 홍보하는 거 아니네. 더러워. 더러우니 닦아내자. 청소소 같이 약간 작은 도구들도 있는데 이것 안 쓴 것도 따로 보관해도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작은 거 이제 인형 파츠들 뭐 그 바니쉬 만들면 좋긴 하겠다. 어쨌든 얘는 치우고 제가 석고놀이 한 거는 좀 치워놓고요. 좋지도 않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립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조립도 해야지. 제가 영상 올리는데
중에서 조회수가 좀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간 그때 높아서 누르고서 산 건데 어떻게 조립하나 볼까요? 얘 좀 작아. 엄청 큰 거는 기대했는데 아주 이 가격이 뭐 이때라고 저번에 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그때 많이 조립했던 거 아닌가? 이건 거 맞나? 그러니까 이건가? 해보자. 아파. 얘가 다리인가? 헷갈리네. 머리부터. 머리에도 머리. 많으면 좋겠지만. 머리에도 머리. 예뻐야 머리지. 손에 묻어난 거 봐. 더러워. 그 와중에도 되게 잘 조립해. 이렇게 더러운데도 잘 조립. 그 와중에 조립 잘함. 이렇게 이게 아닐 텐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설명서 따위 보지 않는 상여자. 그 이름 하여 소금이었다. 완전 배드워. 뼈댄가 이게? 운동인가? 알 수가 없네. 뭐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너니? 아니야. 너니? 아닌 것 같은데. 너니? 팔인데 얘는 아닌데. 아 이거 설명서 안 보고는 어려운데? 내가 다 발굴을 못한 건가 혹시. 설명서 볼까요? 목뼈 사장님 설명을 봐야겠어. 안 되겠어. 내가 바로 물을 것 같아서 봐야겠어. 턱뼈 얘는 쉽다. 턱뼈 쉽다는데 잘 못 찾네. 턱이 턱뼈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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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보이는데 기우기가 힘들었네 조금. 힘들어. 아, 이거 벌린 다음에 하는 거잖아. 턱뼈 해보니까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더라고.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아 근데 힘들어. 턱뼈가 뭐라고 이 고생을 하나 가지고. 됐어. 머리뼈 이 벌어져라. 새끼 미니공룡 내가 곧 만들어줄게. 내가 키우는 공룡이 또 있거든요. 만들었어. 목뼈를 내가 안 구했나 본데 목뼈가 제 갇혀있나봐요 여러분. 아니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 몸통을 해. 아예 발인가봐요. 그럼 발을 여기 끼우고 받침대인가봐. 저는 받침대도 있고 나는 잘 만들어줬어요. 잘 만들어졌다.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고. 됐어. 발뼈 다 들고. 이건가? 무릎뼈인가? 뭔가 여기 정강이 이건가? 이게 헷갈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가 같은데 아닌가? 이게 맞나봐요. 근데 안 들어와. 졸려온데 슬슬. 어떻게 끝났어. 슬슬 졸려. 큰일 났어. 어려워요. 일단 발은 맞는데 이게 목표인가 그러면. 목표야 우리님. 목표야. 이게 목표인가? 이게 목표? 너무 작아서 잘 모르는 내가 못 느끼는 것 같아. 아, 머리 부풀렸어. 근데 됐어. 다시 끼워. 됐어. 목표야, 너 이거니? 어디가 니 목표야? 이건가 본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끼우는 건가? 맞나 본데요? 여기다가, 끼워.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고.
이게 아닌가? 아씨, 어려워요. 반대쪽인가? 어려운데? 이건가 본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힘들어, 안 들어가. 들어가. 이건가 본데? 아, 됐다. 이건가 봐요. 그럼, 일단 이어주는 뼈는 또 어딨어? 힘들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다, 이제. 공룡뼈 맞추기? No, 내 렌탈을 맞추기. Gonna get some, 내 인성 망치기. 놀랄 거로 만들 거야, 호. 이랬는데 저작권 거니까 겁나 웃기겠다.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데. 웃기지? 아니, 죄송해요. 웃음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얘 이어지는 중간이 왜 없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여기 떨어진다. 못 내려온다, 너. 거기 떨어진다. 아, 근데 이거 뭐야? 왜 안 돼? 어디야, 이거? 졸려하고 정신을 났나? 아,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가운데 뭐가 있나? 못 찾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이건가? 이렇게 되나? 이게 맞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잠이 와요. 이게 목표는 맞나 물어봤는데? 뼈가 맞나 이게? 이게 왜 안 들어가는지요? 이게 정말 얘가 아닌가 봐? 이건가? 이게 왜 안 돼? 여러분, 보시는 분도 지치겠지만 한다도 지치는 그런 공룡 화덕이네요. 하다가 지쳐가고 못 해먹었는데? 가려워, 심지어 지금 간지러움이 막. 아. 피곤이 찌들어서 못하는 건지, 내가 못하는 건지. 보니까 목뼈 파츠가 따로 있는데 내가 못 찾은 것 같거든요. 제가 못 찾은 것 같으니까. 하나 그렇게. 목뼈가 안 돼. 이상한 짓걸 다 했는데, 그냥. 내 도구 다 써야 돼. 불쌍한 도구. 배에서 꼬였었나? 아, 잘했다. 목뼈 여기 있었네. 어쩐지 안 보이더라. 아이고, 어쩐지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지. 닦아냅시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도구도 씻어주고. 수건, 아까 수건. 닦아내야지. 이제 됐겠지? 또 없겠지? 내가 못 찾은 거 없겠지? 도구 닦아내면. 닦아내기. 이게 물에다 씻은 게 아니냐고. 조금 물로 씻는 대로 좀 남아있네요, 더럽게는. 근데 괜찮아. 이렇게 또 부어서 못 찾는 반칙이 있으니까 다시 도전! 너 저리 가, 너 꼬리뼈지, 너. 사기 쳤지, 목표라고. 거짓말쟁이, 다시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안 돼. 안 돼. 그 아이리스 이병원찰. 안 돼. 졸리니까 별소리 다 안 해. 사실 핑계고 제가 원래 좀 말이 많고 재미가 있는데. 아닌가, 재미없나?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은 재밌다 그랬다고요, 뭐. 아님 말고. 헐거워, 근데. 끼워진 게 맞아? 너무 헐거워. 다이소 공룡 특징. 약간 애들이 좀 머리가 부실함. 슬픔 그래서. 얘는 뭐 닦고 있는 거냐? 안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
뭔가 남는 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하는 건데 다시 설명해줘봐. 자네.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여기 반대인가? 이게 어려워요. 오냐오냐냐 여기 오리근 끼워봅시다. 왜 안 들어가냐? 반대쪽이냐? 아닌데 너지? 너 들어가봐. 이게 맞나?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갈비뼈가 이쪽인데? 근데 왜 안 맞을까? 한숨이 나온 누군가의 한숨. 나의 한숨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한숨이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맞는 것이요? 제가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뜬금없지만 마카롱 먹고 싶어. 뜬금없지. 마카롱 과자 있던데 먹고 싶어. 세계가 좀 찾아도 아무 찾아도 안 나오던데 얼마 전에 봤거든요. 전에 한번 봤는데 없어진 거 다 팔렸나 싶어서 오마이갓 이랬는데 잘 팔리는 건 다시 팔더라고. 그래서 좋았어. 근데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뭐 점심도 못 먹고 다녀. 불쌍해. 아 근데 어떻게 돼. 포기해야 되나? 힘들다. 잠이 온다. 부서진다 이제. 발굴된 뼈 조각을 모아서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뼈를 조각보다 내가 조립이 될 것 같아. 힘들어서 내가 조립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예쁜 쓰레기. 이건 예쁘지도 않아. 나의 솔직한 심경.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쓰레기는 이쁘긴 하지만 얘는 이쁘지도 않아. 그냥 쓰레기가 예쁜가? 몰라 안 예뻐. 하, 힘들어. 들어가라. 얘가 뭐가 잘못된 거야? 아 여기 또 가운데 뼈가 있나 봐. 그러네. 나 여기 오랜만에 조립해갖고서 까먹었나 봐요. 조립이 또 있구나 참. 그러네요. 내가 몰라놓고 미안하다 얘들아. 이 뼈가 아닐까?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이 뼈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왜 안 들어가? 들어가 이놈 자식아. 들어가라. 왜 안 들어가지냐? 들어가라. 와 진짜 힘들다. 욕 나오기 힘들어. 이게 흙이 다 막혀서 안 들어가지는 건가? 흙이 약간 막혔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 들어가지나? 흙을 털어내야 되나? 섞고 닦아냅시다. 안 되겠어. 약간 물을 씻어놔야지. 됐어. 아, 머리도 날아갔다. 머리뼈가 뜯어져 버렸다. 맞나봐. 이게 흙 부분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됐어. 아이씨 힘들어. 녹아라 흙. 제발 녹아. 물의 힘. 수준술사 물의 힘. 공룡 뼈가 어딨어? 여기 있다. 이제 잘 들어가겠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날씨도 더 더워지고 너무 힘들어요. 요새 그렇게 해서 너무 눕고 끈적끈적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됐다 씨. 진짜 씨. 욕 나와. 너무 힘들어. 얘도 씻어냅시다. 안 되겠어. 안 씻었더니 반대쪽만 씻었더니 얘도 안 되겠어. 안 들어가. 좀 씻어내야 돼. 그래야 들어갈 것 같아. 짜라짜라짠 빠라바라빠 빠바. 거꾸로 키워서 안 들어가는 거니 왜 안 들어가? 대체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니? 제발 좀 들어가. 이건 거 아닌 거 같은데. 들어가. 너 이 뼈 아니야?
이뼈 아니 무슨 뼈야 대체? 무슨 뼈길래 이렇게 들어가지 않느냐? 힘들어요. 여기 나오라 그래요 이제. 슬슬 너무 지친다 이거야. 어쨌든 들어간다. 이 작은 구멍이 안 들어가. 억지로 뿌개 놔야 들어갈 것 같은데. 나 부서 죽었는데 이제. 손목 같은 걸로 찔러가지고 아주 그냥 뚫어버려야 돼. 그냥 힘들어도 털어내는데, 괜히 털어내는 게 아닌가 봐. 여기 안에 있는 거 뼈 있는 거 털어내라고 있는 거. 씨 힘들어. 씨 제발 좀 떨어져. 됐어. 제발 대라. 제발 돼. 제발 돼. 힘들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반대 쪽인가? 씨, 왜 안 들어가는 거야? 뼈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에이씨, 힘들어. 아, 힘 되게 많이 줬어. 지금 나 힘, 뼈 부러질 것 같아. 하, 너무나 간신히 들어가. 지금 힘을 최대한 많이 줘서 뭉개놓고 억지로 다 집어넣고 있는데 안 들어가. 세상에, 조그만한 구멍이 안 맞춰줘. 다이도 내놓는데 져줘야겠다. 내 손과 발과 시간을 낭비하겠어. 나의 재능과 손재주를 무시하지 마라. 이거 하나 뼈 부러지겠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절대 하지 마세요. 눈 빠질 것 같아. 힘들어. 이제 됐겠지? 또 뭐가 이 문제야 또. 하, 진짜 너무 힘들어. 노래가 나올 것 같아. 힘들어가지고. 아, 여기다 끼우는 건가? 하, 씨. 진짜, 씨. 별짓 다 한다, 진짜, 씨. 하, 힘들다, 진짜.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런가 봐요.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건가 봐. 그러면 뭐가 또 달라지나? 아, 힘들어. 구멍이 없는데? 이 구멍이 통과돼야 될 구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 진짜 힘들다, 진짜. 이건가? 반대쪽에? 아이씨, 애매한데? 노래나, 힘들 땐 노래가 최고지. 하지만 노동. 아이. 노래 부르기 좀 그래. 근데 힘들어. 영상도 부르기 티가 나잖아. 알아보는 사람 있어. 엄마 창피하겠어. 아님 말고. 아니면 말고. 그룹 빙봉. 여기다가 연결하는 건가? 아, 여기다 연결하고 뼈가 길은가 본데? 이렇게 하는 건가 본데? 아닌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 힘들어서.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 너 이거 목표 표시나? 너 여기 표시 솔직히 얘기해봐. 어, 솔직히 얘기해봐. 너 여기 표시? 아니네. 미안해. 정말 욕이 나오게 합니다. 이분 쓰레기? 이분이는 뭐가 이분? 하나도 안 이분 쓰레기? 아이씨, 한숨이 저울로 나온다. 이게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이쪽인가봐. 여기가 맞는 것 같구려. 반대쪽도. 너가 여기가 맞는 것 같구려. 고구려. 재미없구려. 힘들어요.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뼈를 통과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 파츠가. 그쵸?
나는 지금 뒤졌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래요. 어지러워요. 나 이미 뒤졌어요. 땡벌이에요. 얘랑 맞는 뼈가 대체 어디서 쓸까? 이건가? 아니야. 이게 맞나 보다. 그러면은 이게 맞나 봐. 들어가. 아까 하다가 못한 거잖아. 들어가. 들어가. 내가 억지로 키우면 들어가냐? 들어가. 너무 힘들어. 접착제를 붙여야 될 것 같은 수준이야. 안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 뭔가 접착제를 붙여버려야 될 것 같아. 빡침이 느껴져. 힘들어. 욕 나와. 큰일 났어. 이건 애들 덕분에 방금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뭐 쓴단 말이에요. 못 써. 내가 못하는데 내가 욕하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끼웠나? 안 들어,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건가? 어? 해봅시다. 이온과 수정과 띠띠띠 이게 맞나 보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손에 힘을 주면 들어갈 것이다. 드디어 맞춰진 퍼즐. 그리고 긴 터널의 악몽. 나는야 슈퍼 왕조씨. 힘드니까 별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섭죠? 지치죠? 힘들죠? 아무것도 못하죠? 송곳을 뚫어버리고 싶어. 너무 화가 나. 제발 들어가. 제발 들어가. 힘들어. 보여야 될 것 같은 정도 수준이 힘듭니다. 열받아.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해부터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발목뼈 맞춰요. 아닌가? 이게 골반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뭐로 연결하는 거야 대체. 알 수가 없네. 그냥 꼬리뼈 여기다 꼬리뼈 연결 이렇게 연결. 약간 설명서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러네 맞네. 꼬리뼈 연결 들어가. 근데 자체가 잘 안 들어가. 들어갔다. 파츠가 맞으니까 딱 들어가네.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내가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보려고요. 반말하면 안 돼. 거꾸로 생각을 해보려고. 맞는데? 그리고 꼬리뼈에다가 발목뼈 그리고 발뼈 근데 얘는 어디다 맞추냐. 난관 뭉쳐. 난관에 뭉쳤겠다. 여긴가? 여기 맞나봐요. 아씨. 아, 또 막혔어, 여기서. 큰일 났어. 얜 돌 만들어진 거야? 노는 부분인 거야? 뭐야? 여기다 맞추는 건가? 너무 힘들어서 욕이 나와요. 열이 올라요 말고 욕이 올라요. 에요. 지쳐요. 뒷다리
딸이 어딨을까요? 찾아보면은 나와서 10원에 한대요. 별 이상한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있어. 힘들어가지고. 요건가 봐요, 뒷다리가. 그쵸, 뒷다리? 내가 팔이네. 뒷다리니, 너? 내가 잘못 봤는데 부러진 거니? 그런 거니, 거니? 이렇게 돼 있는 거니? 내가 발목을 부러뜨린 거니? 에이, 이렇게 된 거니? 아닌가 보니? 발뼈가 여건가? 발뼈 여기 있다. 발뼈, 허벅지뼈, 연결하기, 뒤뼈, 연결하기. 너 여기지? 실제로 얘기해봐. 여기 들어가는 애 맞지?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닌데요? 외계인과 통신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미쳤어요. 그래서 외계인과 통신 중이에요. 삐링삐링. 제발 들어가. 네가 맞는 자리면 들어가라고. 아이고, 힘들다. 여기니? 너도 아니면 너니? 제발 맞으면 들어가 줄래? 맞으면 제발 들어가 줄래? 왜 안 들어가지니? 방향에 맞춰서 넣어야 되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지냐? 구멍이 작아서 그런가? 맞거든요? 모양이? 모양이 맞는데 대체 왜 안 들어가지는 경우? 내가 힘이 없나 손에? 이빨 확 물어보고 뜯어보려고 싶으면 화난 정도의 수준입니다. 망치로 두들겨 갖고서 아예 조립을 해야 되나 그냥. 씨, 아 힘들어. 씨, 이거 애기들 절대 조립 못해. 내 봤을 때 어른들 데리고 와도 못해. 어른한테 해달라 그러면 이놈식이 공부해야지 이놈식이라서 혼만 내실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고 어른 나빠 이러고 집에 탈출할 것 같은 그런 엔딩이 봐야 될 것 같은 만한 구멍에 왜 안 들어가지는 거야? 도대체가 왜? 이거 모양 맞잖아. 맞잖아. 왜 안 들어가지냐고. 맞잖아. 힘으로 쑤셔나? 안 들어가는데? 아유 씨발 힘들다 씨.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하다가 3시간 넘게 하겠어요? 아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참말로 그냥. 아이고 그냥 젊은 아가씨가 그냥 요새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나온 적 그냥 하트리까지 쓴지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젊은 처자가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욕을 하고 쓰겠냐 그냥. 썩을 것들 그냥 잡것들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휴 이제는 머리뼈 받침마저 맞추기 힘들다. 저 이게 파츠가 잘 떨어지네. 해보니까 이거 맞추는 것도 힘들어지네. 다시 맞췄어. 도전나. 꼬리 이게 꼬리뼈가 아니라 몸뼈인가? 하 진짜 한숨만 쉬어. 한숨만 쉬어. 제발로 나를 힘들게 하지마. 언제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조금만 손잡아도 난 너를 이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이렇게 아파한 난 너를 그리워 그리워하다 그리고 그리고 그립다 이씨 너무 지치잖아 힘들다 씨씨씨 반대쪽 손 내놔 이씨 이씨 너 여기지 그치 너 여기지 딱 맞네 팔이 끌어졌니? 어휴 좀 아니 그래도 여기다 그냥 팔이 끌어졌 여기 나온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팔인데 끌어졌나봐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반대쪽도 내놔 이씨 그럼 내놔 이씨 카메라 꺼졌을 땐 그래 후배가 많이 힘들었구나 카메라 꺼졌을 때 어 내가 이씨 이게 맞나 맞나본데 12시에 만나요 땡땡 포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여기다 키우는 거네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휴대전화 말문이 막혔을 텐데다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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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절대로 몰라 당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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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짱 만나 휴대전 그때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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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대로 몰라 당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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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만나 이 힘들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꼬라져 너가 뭔데 자꾸 꼬꼬라지냐 꼬꼬라 꼬꾸라 꼬꾸라 꼬꾸라졌어 꼬꾸라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이라서 시예요 전 정치적 발언 따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한데 무슨 발언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멍 뚫어 그냥 아휴 진짜 내가 이 짓거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 이 나이 목조로 이 짓을 해야 한다니 정말 도가 나오고 너무 힘이 들어서 화가 나네요 이? 안녕하세요 이? 하, 안녕하세요 들어요 근데 자체가 원래 너무 약해요 손전부로 붙여야 될 것 같은 수준에 약합니다 순간적 잡지의 힘 새로 사가지고 붙여야 될 법한 순간적 잡지의 힘이 필요해 이거만 조립하는데 몇 시간째야 이거 지금 아유 정말 손이 또 어디 가서 또 날아가서 손이 또 여기 있다 제가 어디다 꽂는지 찾았거든요 근데 자꾸 뽑아줘 얘가 약해가지고 이게 2,000원짜리, 그러니까 3,000원짜리인데 3,000원치고 비싼 거다 솔직히 왜냐면 너무 잘 꼬라져 진짜 개 열받아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 이게 솔직히 애들이면 하지도 못해 힘들어가지고 진짜 개 열받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놔서 심지어 와 진짜 열받아서 토할 것 같아 그래 조립이나 대랑 그리고 여기 뿅 연결해야 돼 또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연결 자체가 원래 여기 구멍 넣는데도 없는데 왜 자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멍 넣는 데가 없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장비 정지해. 장비 장비 정지해. 이게 이쪽인데? 안 돼. 안 돼. 너무 힘들어. 안 돼. 장비를 정지합니다. 꼬리뼈. 너 여기야, 그러면? 이거니? 여기니? 어디니? 여기니? 여기니?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 여행에 양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못 참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에서 막장을 날리는구나. 이게 말고 뼈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또 찾아봅시다. 이게 몇 시간째야, 이게? 난 잠깐 즐기려고 그랬는데 광고도 편집 없이 보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즐겁게 놀고 싶었을 뿐이요.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된 것이야? 응. 내가 물을 빼내면 좀 부위가 안 아프지. 힘들어요. 물을 버려봅시다. 안 되겠어. 물을 버려버려. 그러면 나올 거야. 더군다. 아, 트림도 나오네. 들어주겠네. 새로 빚지는 내 맘이 들킬까 두려워. 좀 버렸어. 가슴이 막 벅차서 부를 것 같고 난 곡을 한다. 그런가? 조금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나오려나? 내가 못 찾은 부분이 아직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웬만한 큰 덩어리는 다 부셔가지고. 진짜 아티스트 얘기를 모르고도 험하고. 이거를 채취하는 나의 마음에 전 잘 돌아올 것 같지. 말 있는 걸로? No. 말은 이름으로. 잘못을 잃어버린 놓친애 같은 느낌. 내가 그래요. 부셔줘라. 부셔줘라. 이 코스. 아하,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선은 내가 이 물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처리가 잘 돼요. 이런 소금물은 제대로 안 그러면 힘들어 보여. 이거 웬만하면 내 방송에서 어? 오랫다이 하지 않으려 했는데 말이야. 힘들었어. 진짜 제일 받아. 이거 만든 사람 신고할 거야 내가. 고로 가는 현피가? 현피가? 싸움 가능? 힘든? 토할 것 같은? 더러워지? 찾아봅시다. 어디 있니? 여기 있니? 부셔부셔 여기 있니? 너 이거 목표지? 사실대로 얘기해봐. 일단 부위분을 다 찾은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나올 게 저기서 없는 것 같은데? 또 나올 게 있어? 너 이거 보이지? 아니네. 너 이거 보이지? 너 이거 부분이지? 너 이거 목표지?
하실 때도 얘기해. 내놔. 내 파츠. 내놔 이것들아. 뒤져보면 나올 거 아니오. 내놔 이것들아. 내 거요. 벌써 굳었어. 내 거요. 내놔 이것들아. 내놔 이것들아. 내 부위요. 내 파츠요. 내 파츠요 이놈들아. 내놔라. 삼놈 새끼들. 아니 우리 나오네. 찾아보니까 없는 거 같아. 더럽게 도구만 버렸다. 그럼 대체 어디 갔길래 이렇게 조립을 내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구조가 떨어져갖고 이상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여기까지는 알아냈는데 안 들어가. 그렇지. 힘들어. 단단하게 고정하기 힘줘서 단단하게 고정하기. 하지만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기. 등뼈, 꼬리뼈, 발굽뼈, 뭔지를 모르겠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대충 키우는 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키우는 게 없는데? 맞나?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쩐 때냐. 뼈가 보이질 않아. 닝냥닝닝. 뼈가 보이질 않아. 닝닝. 대충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씨, 또 여기지. 또 여기지. 사실대로 얘기해봐. 그치, 여기지. 또 사실대로 얘기해. 또 여기지. 또 여기지. 그치, 이거지. 맞지? 아니라고 하지 마. 너 맞지? 이거지? 아이, 방구 나와. 나 어떡해. 여자로서 시집 다 갔어. 편집 다 하지 않는 더러운 방송. 하지만 나도 이렇게 더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더럽냐. 피곤해서 정신줄을 놨어. 어, 안 돼. 맞는 것 같아. 역발상으로 거꾸로 끼웠더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를 모르겠네, 내가. 일단은 팔뼈가 부러진 것부터 물량인지 뭔지, 내가 뭐 채굴하다가 망한 건지 알 수가 없네. 아니야,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보다, 팔이. 조금 이상하게 생기긴 했다. 기괴하게 생겼어. 그리고, 목표가, 들어가서 이제 맞는 것 같은데. 하, 진짜 힘들다. 아, 와, 진짜 씨,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가 있냐. 대충 찾아보니까 뭐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안 돼.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어. 핸드폰은 결국 제가 프로그램 최초로 접착제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 왜냐면 자꾸 떨어지고, 접착, 끼운 부분도 너무 약하고, 잘 조립이 안 돼서, 여기 처방하고, 손가락 잡지 않으면, 그걸 못 찾게. 안 됐어. 포기. 제가 유튜브 찍으면 최초로 여기까지 그러고, 표시권이 다 했는데 안 돼서 포기. 2, 3일 걸릴 것 같아요. 하루가 지쳐 죽겠는데, 진짜 많나, 옛날에. 힘들어. 죽어, 저 죽어. 손에 담, 들어주세요. 평점? 불덩이 1.5. 이건 제가 전기장판이 고장이 나서 고쳐보려 했는데 안 돼요. 엄마 선물로 준 건데 하나 먹어봐야지. 그리고 이거 석굴에 다 갖다 버렸는데 녹여가지고. 알고 보니까 파츠가 하나 남아있더라고. 버리면 큰일 날 뻔했어. 어쩐지 이래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더 이겨가지고 조립을 해봐야겠어. 하, 힘들어. 이거 이 일이 발굴해서
붙이고 이어 붙이고 하는 게 정말 정말 힘들어. 왜냐 잘 안 붙어. 도착지 있을 때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주말에 오늘 해보라야지. 너무 궁금해. 그쵸? 여러분들도 궁금할 텐데 내가 해보라야지. 알겠지? 조립 시작. 머리표는 이미 조립해놔서 편하고, 어제 보니까 여기가 목뼈더만. 그치? 목뼈고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중간뼈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어쩐지 완성이 잘 안 되더라고.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헛거리냐고요? 그냥 왔다 갔다 와가지고. 아니 나갔다 왔다 하기보다는 화장실 갔다 와서 다 이거 더 정리하느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안 들어갈까? 안에 흙이 있어서 그런가? 속고 같은 게 굳어가지고. 어 됐다. 조립되네요. 그쵸? 이거 맞죠? 아니 어쩐지 꼬리가 모자라더라고요. 이거 안 받고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꼬리뼈 이렇게 만들고 목뼈랑 연결을 하는 거야. 아이 자꾸 부러져. 어쩐지 안 들어가더라니까. 이거 털어내. 이거 안에 섞고 다 털어내. 부셔. 노려. 이게 괜히 필요한 게 아니었어. 안에 구멍이 안 뚫려가지고. 뚫어 이렇게. 됐어. 뚫린다. 됐어. 힘들었다. 뼈 위치가 보니까 여기죠. 잘 들어가겠지 이제? 너 이거 안 들어가게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힘들게 갖고 왔는데. 어 힘싸움 해보자 이거야? 야 들어가. 들어가라고. 위치가 여기가 맞는데 왜 안 맞을까? 힘들다. 여기가 아닌가? 이건가? 이건가 본데? 근데 위치가 이상한데 이러면? 맞나 모르겠네. 이렇게 된가 되는 건가? 이상하네. 여기가 맞는가? 이건가? 애매한데. 뼈 위치가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완성했고 목뼈 요 날개뼈 뭐 갈비뼈 여기다 붙이면 들어가지나? 어 됐네. 딱 됐네. 아 어쩐지 조립이 안 되더라고. 이제 개고생했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좋네요. 안 들어가져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 솔직히. 어쩐지 꽂는 데가 이상하더라. 가슴뼈가 안 들어가서 짜증났었어. 이게 맞나봐 여기가. 근데 이거 만드시는 분 꿀팁. 접착제 꼭 붙이세요. 안 그러면 다 쏟아져 이렇게 풀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아주. 했어. 힘들어. 이 발굴 키트 씨. 공룡 키트 내가 너를 원망한다. 아니 무슨 영상을 1시간 내내 찍냐고. 진짜 역대급 힘듭니다. 부위별로 잘 찾으면 근데 금방 조립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부위를 못 찾았어서 이 고생을 솔직히 하는 건 있거든요. 근데 잘 조립이 안 돼. 사실 안 되기도 해. 해보니까 조립이 힘들어. 어려워. 잘 안 들어가. 이렇게 됐고 머리뼈를 이어 붙여주면 벌써 상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목표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라고. 됐어. 머리뼈끼리도 잘 붙여야 돼. 그래야 고정이 돼. 아 난리 나서 떨어졌어. 씨 됐다. 이 머리뼈부터 할걸. 다시 해야 되잖아. 진짜 눈물 난다. 이게 뭔 짓거리인가 싶다. 이게 맞대. 위치가 여기가 맞을 텐데 왜 안 들어가나. 됐다. 왜? 너는 이런 애교 없지? 있다. 거짓말이고 내 거 애교. 아휴. 나 영업도 밀려보면 월부터 인도적으로 내 거 흡수를 했어. 왜 저러냐? 다들 알고 있으라 이거. 저희 오빠인데 그냥 무시하세요. 이상해요. 정신이 나갔나봐요. 무서워. 아 진짜 조립 진짜 안 된다. 이거 부위를 찾으면 뭐하냐. 너무 안 들어간다 진짜. 아, 내가 조립을 못하는 건가?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이 갈비뼈 붙이는 게 최악의 진짜 난이도예요. 최고의 난이도인가? 아우 죽겠네. 이거 안 붙어 꼬리뼈도. 하, 세상에 난 화가 날라 그래. 이게 맞나봐요 위치가. 진짜 토 나온다 토 나와. 와 너무 힘들어. 다리뼈 붙일 때 막 다 부서지면은 나 난리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화딱 지나서 돌아가실 것 같은 장난감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싶으면 꼭 이 세트를 구매하세요. 분노를 1 플러스 1으로 아주 쉽게 살 수 있답니다. 와 드디어 조리. 그리고 아이고 나덜도 너덜너덜하니 또 고정도 안 되고 정말 내 속을 썩여. 됐다. 이거 이 다리뼈는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 하씨 알 수가 없네. 다리뼈 여긴가? 여기가 맞나 본데? 작은 응 됐어. 반대쪽으로. 아 진짜 아 갈비뼈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 울 것 같아. 살려줘 여러분. 살려주세요. 됐다. 반대쪽 다리 여기 맞죠? 근데 이게 갈비뼈인데 대체 뭘까 그러면? 갈비뼈를 자꾸 다리뼈. 다리뼈는 대체 뭘까요? 아 부서지고 난리 났어. 심지어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여긴데? 그쵸? 아닌가? 맞나? 아 맞나 보다. 아 미치겠다. 결국도 실패. 이거 하시는 분들 접착제 꼭 쓰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도 역시 실패. 3트에는 또 성공하고 아디오.